오늘 복습하는 영상만 보셔도 돼요. 내가 다시 또 마탱에 가려고 그래서 이제 앞에 끄고 해야 돼. 자, 적분. 일단은 우리가 다항식 적분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제일 처음에 뭘 배웠냐면, 원래는 지수에 1, 2, 3, 4 이렇게 조금 자연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 적분을 했었다가 올라가야 돼. 그런 것만 적분을 했었다가 이제 어떤 걸 적분하게 되냐면, 지수가 유리수인 거, 그러니까 음수가 들어가고 뭐 분수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적분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뭐 풀 거냐면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거 말고 3번, 4번이 만약에 본인 주변에서 내가 해주는 거 말고 풀어져 있다, 고발하시면 친절쿠폰 드릴게요. 근데 주작은 치지 마. 알지? 이제 빨리 풀어. 고발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 이거 1번, 2번, 5번을 할 건데 약간 좀 이게 좀 특색이 조금 있는 거 3개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자, 일단 1번에 있는 거 적분을 할 건데 일단은 미분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미분하면 뭐 되지?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분수를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뭔가 복잡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거 뭐 차수나 다를 수 있겠지. 근데 x에 관한 거 단항식으로 분모에 하나 있고 분자에 1이 있는 거 있죠. 이거 적분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x5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x4제곱분의 1로 되려 차수가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달려요. 오케이? 아,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x3제곱분의 맞아, 이렇게 적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적분하면 분모에 있는 거 차수를 줄여주면 되는데, 근데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게 되면 x 응,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라고? ln x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x분의 1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요. 부호는 바꾸고 분모의 차수 하나 내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x분의 1을 적분할 때에는 이거 차수 내리면 0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ln x가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거 세 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1번에 우리 인테그랄의 성질에 의해서 저 4는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쯔는 적분을 할 때 4는 따로 빼고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럼 4를 따로 빼면 결국은 내가 얘를 4랑 x3제곱분의 1로 분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 된다고? x3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된다고 했죠? 얘가 이거 적분한 거. 숫자는 그냥 앞으로 땡겨가지고 마지막에 붙이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합쳐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4로 바로 적분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거 붙였다. 플러스 C까지 계속 붙일 거예요. 오늘은 부정적분만 하니까 C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응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번에 있는 것처럼 루트가 섞여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적분이 안 돼요.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요 방법이 먹히지가 않아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천천히 가자. X루트 X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X 바깥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루트 x 세제곱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2분의 3. x의 2분의 3제곱이 돼요. 근데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걸 x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 접근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수에다가 1 더한 다음에 역수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였으면 3분의 1, 3이었으면 4분의 1 앞으로 당겼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당길 건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1 더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그거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일단 이거 1 더해서 역수 치면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먼저 땡겨요.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 차수를 1 더해주면 되는데, 1 더한 거 방금 이거 역수 만들기 전에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선지에 만약에 그 관광권은 특히 매번 자꾸 첫 번째 페이지에 다음 조건 제대로 한 거를 고르는 거고, 미분 제대로 한 거를 고르는 거 이러고 나오잖아요. 왜? 표정 뭐야?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가지고 똑같은 거 비교해주려면 이거 루트 형태를 다 돌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루트로 줬으니까 우리도 루트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거 루트로 바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 루트 x분의 1이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랑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x분의 2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c는 그냥 계속 붙여주시면 돼요. 인테그랄이 없으면 c는 계속 따라가네요. 근데 서술은 없어가지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오예. 자, 그 다음에 5번.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분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지수를 바꾸자 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 이유는 분자가 3개이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따로따로 먼저 쪼개주면 돼요. 그죠? 그래도 다 쪼개서 얘랑 얘가 만나면 x가 되고 얘랑 얘가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x제곱분의 2는 그냥 쓰면 되겠다. 자, 적분을 한번 해보자. x를 적분하면 아 이거 너무 쉽다. x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x분의 1 적분하면 ln x. 근데 여기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절대값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적분 한 번씩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함수의 모습 미분법에서 이제 차관이 된 분수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225번이었고 226번은 이제 지수함수를 접근하는 거를 할 거예요. 우리 미분으로 또 한번 복습을 해보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ex. 응, 이건 ex야. 근데 우리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어? a, ln a가 붙어요 뒤에. ln a가 붙어서 미시 2냐 아니면 상수냐에 따라서 다른 상수냐에 따라서 저렇게 적분이 된다. 미분법이 다른데 자 여기서는 저랑 딱 두 개 할 건데 그냥 1번 2번 두 개를 하면 돼요. 이게 진짜 딱 전형적인 걔네들이어서 이거 두 개를 할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적분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럼 얘는 미분에서 자기 자신 그대로니까 적분에도 자기 자신 그대로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가 얘는 지금 좀 까다롭거든요. 얘는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의 ln a가 붙어요. 근데 얘가 반대로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얘 그게 됐죠?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이 자기 자신이 있는 건 맞아.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있는 건 맞는데 ln a가 옆이 아니라 분모에 생겨주시면 돼요. 알겠지? 적분하면은 얘가 분모에, 미분하면은 바로 옆에 붙는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보자. 자, 일단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2의 x 플러스 3인데, 이거는 근데 그대로라며. 심지어 우리 인테그랄 성질에 의해서 2는 그냥 갖다 붙이기로 했고, 얘는 적분해봤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갈 테니, 얘는 적분해봤자 자기 자신 모습 그대로지만 C만 붙여주면 되겠죠? 뒤에 뭐 있었을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수에서 얘가 숫자인 경우에 지수를 잘 보면은 얘가 지금 2x-1이거든요? 그니까 그 얘기했지. 우리 미분할 때도 여기 앞에 숫자였으면 원래 속미분하잖아. 근데 얘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분할 때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2가 달려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5의 2x-1의 형태를 바꿔줄 건데 얘를 쪼개서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꾸냐? 5분의 1 곱하기 5의 2x인데 5의 2x제곱은 25의 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뭔가 지수가 조금 깔끔해질 수 있게끔 지수법칙으로 먼저 바꿔. 바꾼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5분의 1은 그대로 갈 거예요. 자, 이거 25의 x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L은 25분의 25x. 그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C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 곱하기로 쪼개져 있는 거는 또 이상하니까 그냥 굳이 합치면 5ln 25분의 25x제곱 아니면 이거 5의 제곱으로 2 꺼내도 또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만 적을게요.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여러 개 있는 것 뿐이니까 이거 한번 숙제로 해보시면 돼요. 되겠지? 숙제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거 문제풀이 먼저 하고서 정적분 할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삼각함수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왜지? 그 적분하면 이거. 그 적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시퀀트 제곱. 코시퀀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약간 AI 같은데? 바로 걸어 나오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코시퀀트의 제곱을 적분하면? 적분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이 거꾸로 나게 맞아요. 뭐지? 진짜 기계 같았는데. ATM이 만약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용해 적분을 해줄 건데, 일단 1번은 사실은 뭐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워밍업.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거꾸로 해야 돼. 미분하는 거는 그래서 최종은 쉐어버빙 아니었어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거 말고 그 미분으로 써줄게.
번이었으니까. 사각함수 미분하는 거에서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은 이미 배워요. 엄청 일찍 배우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인 코사인 미분을 먼저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서 약간 분수 미분 배우고 합성함수 배우고 이거 배운 이후에 이제 탄젠트 미분하는 거를 배우거든요. 왜냐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그 분수 미분하는 걸로 얘를 증명을 해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왜 시퀀스 제곱이 나오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태종분은 시험범이 아니었던 거라서 복습한 건 쭉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원래 사인 코사인을 제외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각함수가 네 개가 있는데 탄젠트 x랑 코탄젠트 x 그리고 시퀀트 x랑 코시퀀트 x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시퀀트 제곱 x가 나와요. 그래서 코탄젠트를 미분하면은 코시퀀트 제곱이 나오는데 대신에 얘가 코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코시퀀트의 제곱이 돼요. 그럼 시퀀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탄젠트. 그럼 얘는 코가 붙었으니까 코시퀀트 코탄젠트로 미분이 되어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코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같이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시퀀트 탄젠트 이렇게 미분이 됐었어가지고 만약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인테그럴의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인테그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적분기호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적분하면 왼쪽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3번, 4번을 할 건데 빨리 와 빨리 1번, 4번, 4번으로 가자. 내가 치환적분하기 준비해. 얘들아 오늘 그 황금연이라서 내가 지각으로 뭐 별말을 안 했지만 그 태준성이 토, 일, 월 연달아서 그러니까 토, 일이면 사실 좀 괜찮은데 토, 일, 월 3일 쉬면은 항상 막히고 나도 저번에 역동 자취해서 여기 태정관으로 출근할 때 택시비 17,000원 내면서 막거든요. 차 얼마나 막히는지 알아.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내가 그래 이번에 뭐 막힐 수 있지 라고 내가 이해는 해주겠지만 감안해서 나오시면 돼요. 알겠지? 그런다고 해서 뭐 걸어올 수 없으니까 차 타고 오긴 해야 되니까 이해는 해.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 적분을 한번 해보자. 그럼 원래는 이제 처음에 내가 이거 우리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분에서 코사인 나오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미분에서 코사인 나오는 거는 사인이죠. 사인의 미분이에요.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럼 적분을 하면 사인으로 돌아가겠다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인 x로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달아주면 되죠. 그럼 사인을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그지? 왜냐면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이게 양수거든요.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적분을 해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코사인 x로 적분이 되고 뒤에 플러스 c를 붙여주시면 돼요. 유치아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거 외에 다른 거 풀어져 있으면 숙제 추가했어. 알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안 풀어준 거 다 풀어오는 게 숙제야. 알았어? 이거 프린트만 할 거야 오늘은. 하면 대로 끝나요. 다 이렇게 적분을 하고 자 근데 3번에 보면 지금 그 안에 뭐 들어있냐면 코탄젠트가 들어있어. 근데 적분이래. 미분에서 코탄젠트 나오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코탄젠트가 혼자가 아니라 코시퀀트가 같이 있어야만 적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저 안에 있는 건 어때?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만나봤자 사인이지. 근데 얘는 코시퀀트랑 만나야만 적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이상하다. 미분에서 얘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얘는 변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 상태로는 적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코탄젠트는 뭐분의 뭐게? 얘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그래서 이걸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저 사인 x를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 인테그럴 안에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x 더하기 3사인 x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 결국은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적분만 해주면 되는데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x 사인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서 3을 그대로 붙여주고 이렇게 적분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변형하는 거 한 번 더 해보자. 자 근데 우리가 4번이랑 5번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얘가 분수로 되어 있어. 근데 삼각함수만으로도 적분하는 게 가능한 게 되게 제한이 있단 말이야. 삼각함수는 6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는 거는 절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의 형태를 잃어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고 만들어주는 방법은 얘처럼 분모에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저랑 많이 했던 하트로 쪼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분모의 항이 두 개야. 이거는 좀 익숙하긴 해. 1 플러스 코사인 x가 있으면 위아래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요. 합차를 이제 풀어주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해를 하자. 이제 하트로 쪼개기를 했더니 안에 있는 게 얘랑 얘랑은 약분이 돼가지고 코사인 x가 한 개가 남고요.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2야. 일단 그냥 쓸게. 근데 우리 분모에 코사인이 들어갔는데 코사인분의 1을 우리가 뭘로 바꿨더라? 시퀀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를 코사인 x 더하기 2 시퀀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가 분모 분자에 둘 다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게 뭐 그렇게마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그거밖에 없지만 얘가 분모에만 있으면 역수가 뭔지 아니까 바꿔줄 수 있죠. 근데 이거 접근해주면 되는데 코사인 접근하면? 사인. 이 시퀀트 제곱을 접근하면? 2 탄젠트 x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c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접근이었어. 기억이 좀 나니? 근데 아직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지금 접근하는 게 우리 지금 미분에 너무 숙련되어 있어서 접근하는 그런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2번 이렇게 필수예제만 쭉 다 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를 준다면 뭐 학교 시험이 제대로 쉽게 주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일단 딱 봐도 뭔가 좀 건드릴 때 어디부터 건드리면 좋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이거를 풀어줄 건데 자,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 우리가 지금은 1, 2, 3, 4 뭐 끼케봤자 마 1, 마 2, 마 3, 마 4 아니면 또 끼케봤자 3분의 2, 3분의 4 이런 식으로 분수까지는 좀 적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응이 안 된 건 어디냐면 중3 때 배운 루트요. 루트 계산 안에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우리가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루트 있게 인수분해해 라고 안 하고 그럼 그거 근해 공식 써 이런 식으로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루트가 있는 채로 인수분해하는 거는 사실 적응이 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거 1번의 이 분자를 보면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마침 x가 되고 1을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를 뭘로 바꿀 수가 있느냐? 루트 x 플러스 1이랑 루트 x 마이너스 1이 곱해진 합차 공식으로 쪼갤 수 있어. 루트의 시선으로 이제 보는 거지. 그런데 분모에 지금 루트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일단 위아래에 있는 루트 x 플러스 1부터 약분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얘만 남으니까. 뭔가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x의 2분의 1. 얘를 먼저 x의 2분의 1제곱으로 지수의 모습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 접근하려면 자 지수의 1 더하면 얼마? 2분의 3. 역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3분의 2가 앞에 붙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지수에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 달리고 1을 접근하면 미분처럼 실수 날 무의식적으로 미분이라 생각하고 날릴 때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루트를 줬기 때문에 나도 루트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루트로 돌리자. 이거 루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게? 3을 루트 3을 했을 때 이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가 밖에가 2인데 얘가 3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최종 답은 뭐냐면 32대 3분의 x 루트 x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루트 꺼낼 수 있으면 꺼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꺼낼 수 있으면 꺼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7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7의 세제곱이 물론 3의 자유 3인데 만약에 안 외우고 있으면은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방지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7 다 곱해야 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꺼내면은 그냥 7루트 7로 바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의 차수를 조금 줄이는 건 나중에 대입하기 위해서 대입할 때 좀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번은 어떻게 해? 생긴 것만 좀 복잡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게? 그냥 올려요. 올리라고? 일단 지수 형태로 바꾸던 듯이 이거 지수로 바꾸면 x의 몇 제곱인데? 3분의 2제곱.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모에 혼자 있으면 일단 하트로 쪼개주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x의 몇 제곱이 되게? 왜냐면 얘가 지금 x의 1제곱이고 얘가 3분의 2제곱인데 나누기를 하면 지수끼리 빼니까 지수끼리 빼야 돼서 1 빼기 3분의 2를 한 3분의 1이 되려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적분을 하니까 똑같은 거 두 번 해주면 돼. 자, 지수에 1을 더하면 3분의 4, 걔를 역수로 만들면 4분의 4. 그리고 지수에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바로 루트로 만드는 게 가능하면 해도 돼.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바꾸고 루트로 바꾸시면 돼요. 나도 그렇게 하거든. 자, 여기다가 1 더하면? 근데 그거의 역수는? 3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3분의 1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인테그랄 밖으로 나왔으니까 c 붙여주고 이제 이거를 또 루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를 루트로 바꿔주면 4분의 3에 얘만 색깔을 넣을게. 루트만. 이거 루트로 바꿨더니 세제곱근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세제곱근 x 그리고 뒤에 플러스 c가 붙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에가 최소가 더 크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세제곱근인데 네제곱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제곱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밖으로 나와가지고 얘는 마지막에 뭘로 바꿔주느냐? x 세제곱근 x로 바꿔주시면 돼요. x 3개는 밖으로 나와서 x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되니? 네. 바꾸는 것도 괜찮아? 이거 루트 바꾸는 거? 네. 이제 지울게요. 이건 되게 단순해요. 방법이 되게 단순해서 이거는 끝까지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제곱으로 묶여있으면 당연히 적분이 안 돼. 미분은 괜찮아. 속미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얘는 우리 속적분이 내가 딱히 크게 지정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분자를 전개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다음에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다 쪼개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세 개로 쪼개주면 되고 얘 쪼개주면 x분의 x는 1이 되고요. 얘네 둘이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x분의 2가 돼요. 왜냐면 이거 루트 x 곱하기 루트 x니까. 그래서 루트 x분의 2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니면 어차피 이거 지수로 바꿀 거라서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바꿔 적분을 하겠네. 그래서 그렇게 적분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이거 적분하면 얘는 x가 될 거고요. 얘는 적분하면 l은 x인데 절대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직장 넘길게요. 그러면 치환 조건은 바로바로 연습을 좀 할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연습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지수 함수 했죠. 아까도 그 개념 익히기 세 번째까지 갔잖아요. 3단계로 이제 이거 목세미 분법에서 했던 거 분수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이 이제 지수 함수 접근하는 방법 그럼 이 다음에 사학 함수겠죠. 일단 거기까지 쭉 달릴게요. 자, 이제 지수 함수인데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지수 함수가 그냥 딱 한 개만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지수는 혼자 있으면 돼. 혼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제곱으로 묶여있으면 적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거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얘를 제곱하면 9의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풀려요. 9의 x제곱을 접근하면 뭐가 된다고? ln 부분에 9의 x제곱 만들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고 3의 x제곱을 접근하면 똑같이 ln 3분의 3의 x제곱 만들어주고 1을 접근하면 x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이대로 둘게. 어차피 2 그냥 분자를 올리기만 되고 분자를 올리기만 하면 돼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둘게요. 그 다음에 2번. 근데 이거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지수는 혼자 있어야 돼. 근데 분수 안에 지수가 들어있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분수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해야 되는데 혹시 보이는 거 있어? 맞아, 합쳐 보이죠? 분자를 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합차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줘야 되고 그럼 분자가 2의 x제곱 플러스 x와 2의 x제곱 마이너스 x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분모에는 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분모 분자에 있는 얘는 약분을 해주시면 되고 얘만 적분하면 되겠네. 2의 x제곱을 적분하면? 응,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x분의 1은 헷갈렸구나. 이렇게 적분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지? 지수도 나올 수도 있어. 잘 정리만 잘하면 지수는 조금 간단해요. 그냥 공식에 넣어놓고 대부분은 다 그대로 나오니까 그 ln 붙여서 나오는 거 하나 빼고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서 이것도 안 할 건데 이것도 얘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응, 합차를 바꿔가지고 3의 x 플러스 1이랑 3의 x 마이너스를 바꾸신 다음에 요거 날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적분하면 l의 3분의 3x 할 수 있지? 아, 그래서 이렇게 적분해주시면 돼요. 자, 삼각함수 변형하는 거를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삼각함수로 가자. 아까 성민이 혼자 있을 때는 추웠는데 또 무조건 다 모이니까 자, 접근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설명할 게 딱 봐도 한 가지 있죠. 1번이랑 2번이랑 3번을 쭉 봐봐. 그 위에 있는 거 밑에 풀이 보지 말고 그냥 여기 1번, 2번, 3번 쭉 보세요. 1번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아, 쪼개줘야 되지. 하트를 이렇게 쪼개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1마이너스 사인 x를 위아래에 곱해야 될 것 같지? 근데 2번은 어때? 한숨 나오는 게 너무 웃겨. 왜냐면 미분을 해서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 게 없어. 그쵸?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적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해준 대로 합차를 이용하면 된다는 게 보여.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하트로 쪼개줘야 된다는 게 보여. 근데 2번은 안 보이죠. 그래서 2번은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이제 외우고 있을 건데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2, 3, 3개월 됐나? 3개월 정도 됐어. 이거 안 한 지가 2개월 됐다. 2개월. 이거 있죠? 코사인 x를 잘 볼 건데 여러분 그 구석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돼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코사인 x를 내가 굳이 쪼개자면 지금 저기 2분의 x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얘를 코사인 안에 2분의 x가 두 개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x랑 똑같잖아요. 그죠? 아, 그럼 이렇게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자, 근데 우리가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플러스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코코마사사였어. 그치? 그래서 코코마사사에 의해서 똑같이 쓰게 되면 코코마사사인데 근데 안에 있는 각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코코마사사로 쪼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2분의 x여가지고 제곱으로 합친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걸을 거냐면 뭐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코사인 2x의 경우 맞춰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거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요. 코사인 결합 공식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2 코사인 제곱 2분의 x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꾼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놓고서 좌변을 내가 다시 가져와 볼게요. 지금 좌변은 코사인 x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어서 까다로운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먼저 넘겨요.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1이 2 코사인 제곱 2분의 x죠.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아,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2분의 x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은근 자주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공부한 아이들만 알 수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를 변형하는 방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할 것 같고 이거를 변형하는 방법은 방금 했지만 2분의 코사인 x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 따로 적분을 하겠죠? 그럼 2분의 코사인에 적분하게 되면? 코사인 적분 2분의 사인 사인x니까 2분의 사인 x 이렇게 쓸게. 2분의 사인 x 그 다음에 2분의 1을 적분하면? 2분의 1x 2분의 1x겠죠. 그리고 플러스 c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변형하는 것만 하면 되게 간단하게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변형하는 것 자체를 이제 까먹을 수가 있어서 코사인 제곱 2분의 x는 사실 저게 원래 반각 공식이라고도 있는데 교과서나 이런 데 정식으로 실려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반각 공식으로 외워라 라고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치환적분법을 그래 해보자.
치마적 꿈법은 이거 한 세 장인가죠? 이렇게 균형관리 익히기를 제외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세 장으로 되는데, 자, 치마적 꿈법은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생긴 게, 우와, 얘는 좀 괜찮아. 이거 전개해봐자 3차식이니까 얘는 뒤를 전개해서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얘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보면, 우와, 전개해봤자 답이 없죠. 전개하면 이거 1-2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인데 거기에 사인 x가 다 분배가 돼야 돼. 그러면 식이 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접근하려고 하는지 좀 까다로운 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따가 4번, 5번만 할 거예요. 좀 다른 결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치환 접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복습을 하는 거고, 여기는 치환 안 쓰셔도 돼요, 원래. 복습 차원에서 일단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까다로워진 이유가 뭐지? 를 먼저 떠올려야 돼. 예를 들어서 얘는 x 세제곱이었으면 그냥 4분의 1 x 4제곱이라고 접근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x가 아니라 안에 4x 플러스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접근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문자가 하나였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그 순간 나는 얘를 t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음함수의 미분법. 근데 이것도 태정권수의 미분법이 아니라서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은 어떻게 쓰냐,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문자가 있을 때 한 가지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음함수는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원래 함수였는데 뭐라 하지? 그 약간 음이 좀 뭔가 그 어두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음함수는 뭐냐면 원래 함수의 모습이라면 y는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y는 뭐 x에 관한 식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까다로워서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음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는 어떻게 미분을 하기로 했었냐면, 내가 지금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제곱. 접근 말고 미분해야 돼. 접근 말고 미분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4야. 왜 그래, 그래. 그죠? 이거 4야.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지. X에 대해 미분하면. 근데, 나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데, 얘는 T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T니까, 일단 미분을 하기는 해. 근데 대신에 DX분의 DT를 같이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음함수 때는 DX분의 DY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x에 관해서 미분을 했는데 미분하는 문자가 x가 아닌 경우 미분을 하되 dx분의 dt를 같이 붙여준다 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이거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패스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치환을 했어. 이거를 t로 치환을 해가지고 결국 얘를 t의 세제곱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t의 세제곱인데 뒤에 dx가 있단 말이야. 이 dx의 의미는 뭐냐면 x에 대해서 접근하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x가 없어. t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dt가 올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 dx는의 형태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1 없애버릴게요. 그래서 4가 dx분의 dt라면 dx는 제가 4분의 1 dt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dx 자리에다가 4분의 1 dt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4분의 1 dt를 넣으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가 합쳐져가지고 4분의 1 t세제곱인데 4분의 1을 인테그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t세제곱을 접근을 하게 되면 4분의 1 t4제곱이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 t는 내가 멋대로 치환했던 거고 원래 모습으로 돌려야 되죠. 근데 이거 원래 모습 뭐였냐면 4x 플러스 2였어. 아 죄송해요. 4예요. 4x 플러스 2였지. 그걸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려서 4x 플러스 2를 다시 t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접근이 완성이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치환 안 해도 되는 애라서 치환하면 훨씬 좋은 예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쌍각함수. 자, 그 치환 접근법은 지금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치환해야 되지. 그리고 dx 대신에 dt로 써야 돼가지고 dx식을 변형도 해야 되지. 음함수 미분도 해야 되고, 그걸 바꾼 다음에 접근 한번 해야 되고 다시 원래 모습을 돌리고 5단계를 또 붙여야 되거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뭘 치환할지를 찾아줘야 돼. 쟤 같은 경우는 뭘 치환해야 될 것 같아? 얘는 좀 괜찮아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얘가 같이 있어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거슬리네 라고 생각을 한 순간 얘를 T로 치환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양변을 미분할 거거든요. 좌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좌변을 미분하면 사인 x. 그냥 사인 x가 되죠. 그 좌변을 미분하면 사인 x가 되고,
우변은 미분하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t니까 dx분의 t, dt가 됐어요. 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대입하기 조금 쉽게 하려면 dx 는으로 바꾸는 게 좋아서요. 저는 얘를 dx는 sin x분의 1 dt라고 바꿔놓은 다음에 집어넣을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제 t로 바꿔줘야 되는데 1-cosx는 t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건 t로 바꿉니다. 그럼 t 제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in x는 그대로 써주세요. 이거 sin x. 그 다음에 우리가 이 dx 있죠. dx 대신에 얘를 써주시면 돼요. dx 자리에다가 쓴 다음에 지울게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결국은 어때? sin x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sin x가 사라지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은 남은 건 인테그랄 t제곱 dt만 남은 거죠. 여기 dt가 들어가야 돼, 빈칸에. 근데 t제곱을 적고 나면 3분의 1 t 세제곱이라서 이제 t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1-cosin x의 세제곱.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니? 치마 적분. 천천히 해서. 아, 괜찮아. 이거 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를 35번에 이거 수업 때 해서 1번, 2번, 3번은 그럼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번은 뭘 치환해야 돼? 2번은? 그치? 그럼 3번은? 1 치환하면 돼요. 2번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를 35번에 1, 2, 3번 한번 해보자. 이미지 필요하면 얘기. 다른 적분이라서 1, 2, 3번만 하시면 돼요. 4번, 5번은 치환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거든요. 밑줄 쳐드릴게요. 또 C 적분 한 거 C. C를 떨어져서 그랬는데 이거랑 이거랑 이거예요. 저거는 C야. 근데 이거는 L이야. 어머 저야 이걸 어떡해. 독턴걸 이거 싶어요. 나 놀 수도 있지. 너 귀여워.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인데 이렇게 그냥 분수로 되어 있으면 적분을 하기가 또 까다로 합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때 우리가 고등수학 하 개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때 뒤에서 연습할 건데 이거 표준형 바꾸는 게 있었어.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5 이거는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표준형은 뭐냐면 분자에 x가 없게끔 만들면 그게 표준형이거든요. 이거 쪼갤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x 플러스 2분의 3 더하고 x 플러스 2 그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얘가 지금 3이 있으니까 3으로 묶는데 약분의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만들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만든 건 3x 플러스 6이야. 근데 마이너스 5로 돌아가기 위한 i를 뒤에다가 붙여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트로 쪼개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3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근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3은 접근하면 되게 쉬워. 3을 접근하면 3x. 그 다음에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은 앞으로 그냥 땡겨주시면 되고요. 분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우리 x제곱, x세제곱 차수가 있으면 차수를 줄이지만 얘가 x가 혼자 있는 경우에는 ln을 씌우기로 했기 때문에 ln x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럴 때까지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뒤에 플러스로 붙은 거는 속립은 해봤자 0이고 그래서 저건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부분 분수 써주시면 돼요. 5번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것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로 만든 채로 적분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차수가 있어요. ln이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 있으면 적분할 수 있는데 혼자가 또 아니에요. 그거 적분하기 까다롭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 분수로 쪼개줄 거예요. 2를 앞으로 땡겨놓을게요. 이렇게 땡기지 말고 2는 땡겨놓고 자 부분 분수만 내가 빨간색으로 쓸게. 어떻게 그랬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 분의 1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쓰고 나니까 여기 있는 2랑 2분의 1이 약분이 돼가지고 사라졌어. 사라질 경우 남은 게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적분해주면 되는데 x-1분의 1을 적분하면 뭐야? 1은 끝이 이거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그치. 근데 우리 ln은 엄연히 로그거든요. 로그 2를 ln이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로그끼리 뺄셈하니까 진수끼리는 뭘 해? 진수끼리 나누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값 그냥 합쳐주시고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ln 한 개로 합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쪼개셔도 돼요. 이게 더 깔끔한 표현이라서. 여기까지이고 이거 아무튼 나도 사람. 나도 사람. 나도 까먹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도 적분 대부분은 정적분이라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환 적분으로 들어가서 필수 예제에 있는 것들 좀 더 복잡하게 생긴 애들을 조금 메인으로 볼게요. 근데 여기는 똑같 1번 안 할게. 1번은 앞에 설명 거랑 똑같으니까 2번으로 들어갈 건데요. 2번, 3번만 풀어드릴게요. 넣어야겠다. 3번이 왼쪽에 있네. 3번에 있는 거는 뭐가 제일 까다로워? x제곱 x제곱 보시기 그지요? 요거요. 얘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친구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이 다음에? 미분을 해. 양변에 미분을 해서 dx분의 dt를 구해줄 건데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은 dx분의 dt가 됐어요. 근데 여기 마침 이미 있지. 2x 플러스 3은 얘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아이를 이제 t가 있게끔 만들어줄 건데 내가 얘를 t로 치환을 했으니 t의 세제곱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제가 하늘색으로 쓴 얘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3 대신에 dx분의 dt를 넣을게요. 근데 지금 거기 뒤에 dx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앨 수 있네,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 결국은 t 세제곱을 적분하면 돼. 근데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t를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얘는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4제곱에 적분상수씨 붙은 걸로 만들어주면 돼요. 됐니?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누가 까다로워? 얘가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3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럼 양변을 미분해서 바꿔줄 건데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6x 그럼 5변은? 그대로 있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t세제곱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 있는 6x는 dx분의 dt로 바뀝니다.
근데 그 D, DX가 또 달려있어서 얘는 없어질 예정이에요. DX는 없어지고 이제 DT만 남았어. 그럼 T세제곱 적분하니까 이거 좀 봤는데 4분의 1 T4제곱이 되고 그럼 T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면 3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적분함수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까지니? 그래서 이게 다함수로 되어 있는 거는 그나마 조금 간단한 거라서 나름 방향성 사실 희박하겠죠? 다함수는 조금 희박하고 여기 다음 것부터 아마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 없던 거라서 완전 새로운 거라 제가 한 개 한 개 하고 이거 밑에 거 연습하고 올게요. 이거까지 하고 줘야 돼요. 잠깐만. 자, 근데 앞에서 무리수는 없었단 말이야. 루트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루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 중에서 허수를 제외하고는 무리수가 제일 까다롭죠. 그렇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으면 그래도 치환은 쉬워. 딱 봐도 루트가 있는 거를 치환하면 돼 그냥.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루트 안에 있는 걸 치환을 하는 게 아니고요. 루트까지 통째로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여기서는 제가 루트가 있는 이 친구를 치환을 해줍니다. 루트 1-x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루트가 있으면 보통 뭐 하지? 그렇게 하거나 또 뭐가 있냐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 그러니까 합차를 했을 때도 있고 제곱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곱을 해가지고요. 루트를 없앨 거예요. 그럼 좌변을 제곱하면 1-x고 얘를 제곱하면 t제곱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미분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t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5x-2 있죠. 이것도 t로 바꿔줄 거고요. 얘는 그냥 혼자 t야. 근데 이제 이거를 t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거를 x는으로 바꿔야 되죠. 이거를 x는으로 바꿨더니 x는 1-t제곱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x가 없게끔 t만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답은 이건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t제곱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5-5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3-5t제곱이 돼요. t로 바꿨더니 근데 그 밖에 t가 한 개 더 곱해져 있어. 자, 근데 여기다가 뒤에 dx가 올 수 있어? dx 못 오죠. dx가 아니라 dt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양변에 미분해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미분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로 그냥 미분해주시면 바로 dx 나와요. 이거 미분하면 1이고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2t인데 dx분의 dt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dx 이쪽으로 넘기면 dx는 마이너스 2t dt. 그러니까 dx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2t dt.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t dt. 이거 적분하기 위해서는 요거 식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을 여기 분배하면 되겠다. 그럼 얘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6. 다시 얘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6t제곱 얘가 얘랑 만나면 플러스 10t4제곱 근데 여기서 이거를 t에 관해 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숫자는 좀 줄어들어. 2-t 세제곱.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순 너무 들썩이었는데 막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C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미리 보여주면 답이 막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했냐면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T를 원래 모습을 돌렸어. 돌렸더니 얘가 루트가 생겼는데 루트를 세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짝수제곱이 아니라 홀수제곱을 하면 마치 루트 X를 세제곱을 하면 X 루트 X가 되는 것처럼 이것처럼 루트인 거 아닌 거랑 따로따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엄청 길죠. 원래 이거야. 이렇게. 그 너무 기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공통인수가 지금 2t 세제곱이죠. 근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2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t 세제곱으로 제가 묶어주게 되면 1-t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게 더 빨라. 이 상태에서 t 자리에다가 아까 루트 이거 있죠?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1-x 루트 1-x 되고요. 1-t제곱 있죠?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1-t제곱은 그냥 x야. 그래서 이거 대신에 x 그냥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 X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안 쓸게.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는지가 또 정리하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묶을 수 있는지 보고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은 다음에 원래 모습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나도 돼. 문제 풀 때 지장이 없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만약에 FX가 있고 아니야. 문제는 이걸 이런 식으로 주겠죠. F1이 3일 때 뭐 F2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어차피 F1이 3이라고 주면은 1 집어넣으면 0 0 0 0 다 사라지거든. 이런 식으로 유도할 거라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근데 계산 실수 나올까봐 혹시 몰라서 정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얘는 뭘치환이래 당연히? 분모에 있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요. 나 아까 이 다음에 뭐 했어? 곱을 했어. 제곱을 했어. 그지? 근데 이거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t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멈췄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dx분의 dt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요. 근데 양쪽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해보니까 좌변은 2x가 되고 우변은 미분하니까 2t이긴 한데 dx분의 dt가 또 붙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dx만 남기기 전에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게 이미 들어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dx로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2x 있는 상태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자 일단 내가 얘를 분리해줄게.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랑 2x로 분리를 좀 할게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t로 치환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t분의 1이 돼. 근데 우리가 2x 대신에 요거 쓰자 라고 방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요. 2x에다가 그럼 집어넣으면 2t 곱하기 dx분의 dt. 근데 지금 거기에 dx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dx 날릴 수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t도 날릴 수 있네. 그럼 결국은 뭐가 된 거냐면 인테그럴 2 dt가 됐어. 근데 2는 적고 나면 뭐야? t야. 이건 t여가지고 이거 2t로 적분이 돼요. 근데 t는 아까 뭐였냐면 이거 루트였죠.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합차가 아니라 이거 이 루트가 통째로 있어서 이건 합차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dx 미분해가지고 dt분의 dx를 구해요. dx분의 dt를 구해요. 그거 dx 만들어가지고 그걸 dt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치환한 걸로 그냥 적분하고 중요한 거 치환 적분은 무조건 마지막에 원래 모습으로 돌려야 돼요. 알겠지? t가 있는 상태로 답이 완성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주면 돼서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237번에 있는 1, 2, 3번 풀고 답 체크하고 나서 쉴게요. 치환 조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무리함수랑 삼각함수인데 나머지 4개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무리함수랑 삼각함수가 무리함수는 계산하다가 실수가 나올 때가 많아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저요, 괜찮아. 괜찮아? 내 목이 다 아파. 소리 듣는데. 루트를 없애줘야 되니까 일단 제 이런 거 안 돼. 이거 되게 기준이랑 넣어서 그거 있는 거지. 자, 이제 잘 먹었잖아. 응? 제고기. 이제 DX가 뒤치를 보기 위해서 양면을 밀으면 왼쪽을 밀으면 오른쪽을 밀으면 아, T종을 밀으니까 ET가 먼저 가야 돼. 얘를 밀으면 ET 먼저 오고 그 다음에 DX가 DT. 나중에 음원수 밀어서 복습하면 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상태 일단 두고 여기 어차피 똑같은 애 있지.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바꿔주는 적표를 이제 그럼 인테그럴 쓰고 얘는 뭐라고 하죠? T요. 그치, 이건 T로 바꿔. T 하나 쓰고. 그 다음에 DX 플러스 3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응, 그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대로 붙이면 정리만 해도 돼요. 정리하면 약간 할 수 있어. 그거 왜냐면 변화가 아니라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보니까 이제 접근을 해보니까 이거 접근을 어떻게 되니? 해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접근하고 C. 이제 T 원래 것으로 돌리면 돼. 저 그 변형은 안 해야 되니까 원래 것 돌리는 거 새로 봐. 2번 해봐. 이 차수는 왜 이렇게 되지? 그나마 좀 독특한 애들이 또 섞여 있기는 해. 예, 하다 보면 또 독특한 애들 섞여 있긴 해요. 자, 이거 뭘 치환해야 될지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자. 1번은 뭘 치환해야 돼? 괄호 안에. 그치, 이거 치환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고, 2번은? 그, X제곱 마이너스. 어, 여기 이거. 3번은? ln X. 어, 그 다음에 얘는? 정답은 얘입니다. ln까지 같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줄게. 아 근데 일단은 이거는 내가 보여줄 때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럼 당연히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있으니까 이거 치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T로 치환을 하거든요. 이걸로 하는 거를 보여줄게. 근데 왜 틀렸는지를 또 먼저 설명해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 자 그럼 일단은
지수 하나, 로그 하나 하면은 딱 될 것 같으니까 2번, 4번을 풀어드릴게요. 충분할 것 같지? 일상화가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2번을 보자. 그럼 2번에 아까 분석 차원에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1 있죠? 저 친구를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우리도 치환한 다음에 뭐 했었어 지금까지? 미분. 미분을 했어. 양변에 미분을 해서 얘를 미분하면 2x가 되고 우변을 미분하면 dx분의 dt가 돼요. 그럼 이렇게 dx분의 dt 만들어준 상태에서 똑같은 게 있는지를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아. 근데 저 여기 있는 2x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변형하지 않고 그냥 대입하는 게 나아요. 근데 똑같은 게 없으면 dx는으로 바꾸는 게 오류가 안 생겨요. 알겠지? 여기 2x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이 친구를 얘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뭘로 바뀌냐면 일단 2의 t제곱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2x 대신에 얘가 들어가요. dx분의 dt. 근데 지금 맨 뒤에 dx 하나 붙어있어요. dx. 그러면 dx끼리 약분할 수 있지. dx끼리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결국 얘 적분하는 거네. 이거 적분하면 뭔데? 자기 자식. 근데 t는 우리가 멋대로 바꾼 거고 t의 원래 모습으로 돌려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만들면 돼요. 끝이야. 이렇게 끝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얘인데, 자, 여기서 로그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할 때 있죠. 이거는 ln x를 치환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까지 통째로 치환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결국은 핵심은 t로 치환을 했을 때에는 t만 있으면 되고 x는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여기 앞에 페이지에서도 2번 같은 거 있죠. x 세제곱이 있지만, 이거 이제 다시 t만 있게끔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lnx의 경우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x분의 1이라는 애가 생겨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로그 안에 있는 이 진수가 분모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미분이 되는 거잖아요. dx분의 dt를 했을 때. 여기 지금 분모에 x가 있는 x분의 1이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서 얘가 로그까지 통째로 치환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만 치환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거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미분을 하면 2x가 dx분의 dt라는 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t로 치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분의 x죠 일단. 그 다음에 ln t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얘는 t가 되고 dx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dx 대신에 2x분의 1 dt가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약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결국 남은 거를 다시 보니까 2t분의 ln t야. 이렇게 적분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생긴 게 안 깔끔해요. 그러니까 예쁘게 적분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ln, 그 이유는 뭐냐면 치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n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lnx를 미분을 하게 되면 x분의 1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미분해가지고 뭔가를 미분해서 lnx가 있는 거를 알아? 미분을 해서는 ln x 안 생겨요. 그래서 즉 ln x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안에는 ln이 살아있게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ln이 들어있는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통째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ln은 적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환을 할 때 가능하면 ln까지 한꺼번에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t로. 그래서 이거는 치환할 때 얘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를 치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ln까지 통째로 치환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t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미분해야겠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게? 오, 뭐야. 엄청 늘었다. 그래서 얘 여기 미분하면? dx분의 dt. 그래서 4일밖에 안 쉬어서 아예 다 기억하고 있구나. 어디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얘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치? 근데 여기 2만 없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일단은 그대로 두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t로 바꿀 거예요. 얘는 t.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2를 분리를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양변에 2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다가는 얘를 대신 넣을 수 있으니까 얘 대신에 2분의 1 dx분의 dt를 넣어요. 그렇게 된 채로 정리를 하면 dx가 약분해서 없어져 버리고요. 남은 것만 정리해서 써주시게 되면 인테그랄 2분의
4분의 1 t를 t에 대해 적분해 주시면 돼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저제곱 4분의 1. 네, 이렇게. 자, 이제 t자리에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괄호 열어주고 이거 그대로 t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t를 제곱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긴 게 좀 안 예쁘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적분은 가능하다. 적분 후의 상태가 별로 예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서 밑에 있는 문제 풀 때는 그러면 3번은 딱 봐도 그 39번이에요. 안 할 건데 그냥 보면 3번에 ln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줘야 될 거고 4번은 ln x를 치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안에 ln이 있으면 ln은 무조건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ln까지 통째로 진수만 치환하는 게 아니라 요거 기억한 채로 삼각함수로 넘어가자. 치환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무리함수라 삼각함수를 치환 적분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형태 변형이 조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그럼 일단 1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x 플러스 2를 치환만 하면 돼가지고 얘는 괜찮을 것 같고 2번이랑 3번을 한번 해보자. 2번은 뭘 치환해야 될 것 같아? 1 플러스 사인 x. 그럼 3번은? 사인... 어? 엑스만 치환할 필요가 없다. 혼자 있으니까. 3번의 같은 경우는 사인 x밖에 없잖아. 그 차수가 세제곱이라서 적분이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은 변형이 필요해요. 그럼 이번은 어쩔 수 없이 2번 먼저 풀게요. 이거 하려는데 얘가 더 쉬운 거라 얘 먼저 할게. 이거 딱 봐도 제곱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를 치환하는 거라서 1 플러스 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해야 되겠네.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우변을 미분하면 gx분의 dt.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보면은 내가 만든 좌변의 코사인 x인데 코사인 x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대입만 마저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x 자리에는 t가 들어가게 되면서 t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대신에는 얘가 들어가요. dx분의 dt. 마지막에 dx 달려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약분해 주면 t 제곱을 적분하면 되네. t 제곱 적분하면 t 세제곱이죠. 플러스 c까지. 근데 우리가 t는 지금 뭐였냐면 이거였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1 플러스 sin x의 세제곱 플러스 c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 뭔가 커서는 안 되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안 오잖아. 자, 그다음에 3번. 자, 그럼 3번은 이제 사인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 x를 치환하자니 아닌 것 같고 사인 세제곱 x를 만약에 이거를 치환하게 되면 대참사는 미분했을 때야. 미분하게 되면은 이거 사인 제곱 t에 남아 속미분 때문에 코사인 t가 또 생기는데 이게 dx분의 dt가 되어버리면 dx 자리에 대입했을 때 x가 안 사라지고 식도 이상하고 적분이 되려 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세제곱이라서 그래요. 차수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차수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저 친구를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1차와 2차로 분해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이 친구? 맞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약간 얘랑 비슷한 느낌이 된다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인테그럴 안에 사인 x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돼서 당연히 이 친구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를 미분했을 때 뭐가 나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 잠깐만. 이거 치환하면 안 된다. 모르겠어. 이거 얘기가 됐어요. 이거를 T로 치환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딱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과자는 차수 높으니까 쌤이 쪼개라 그랬어 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이 문제를 풀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T로 치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이거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일어나는 대참사가 또 생겨. 왜냐면 아까 내가 저거 T로 치환했을 때 사인 세제곱의 경우 여기에 지수가 있어버리면 속미분이라는 개념이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속미분 때문에 얘는 미분하게 됐을 때 3sin 제곱 x가 에다가 얘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속미분 때문에 cosx가 같아.
즉 사인이랑 코사인이 붙어버려 만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적분이 힘들기 때문에 요거 차수가 있는 채로 치환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 실수하는 건 이거를 T로 치환을 해서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분을 한단 말이야. 좌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보자. 코사인 제곱을 미분하면 일단 마치 X제곱을 미분하듯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코사인 X가 속미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또 생기겠다. 근데 이거는 미분하면 DX분의 DT구나 하고 찾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나니까 생긴 게 이상해. 그지? 왜냐면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T로 치환하면 남는 건 사인 X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사인 X 코사인 X 같이 있으면 DX의 DT 모습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삼각함수에 지수가 달린 채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는 치환을 할 때 얼핏 보면 얘를 통째로 치환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코사인 x만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x만 t로 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좌변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우변은 미분했을 때 dx분의 dt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기면 사인 x 자리에 그대로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걸 t로 치환을 했더니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코사인만 T로 치환한거야. 지금 이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코사인만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1-T제곱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사인 X 대신에 얘가 들어갈 거거든요. 사인 X 대신에 마이너스 DX분의 DT가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DX가 붙어있어요. 그럼 결국은 요거 이렇게 날릴 수가 있고 제가 적분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와 얘가 만난 t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그게 플러스 c가 붙어있는데 t는 우리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코사인 그대로 집어넣어서 3분의 1 코사인의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하면 돼서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치환 적분은 다 하나씩 있어. 로그의 경우 ln이 적분 안에 들어있으면 ln까지 통째로 치환을 한다를 기억을 하면 되고 삼각함수에서 삼각치환이라고 하죠. 삼각함수의 치환의 경우 차수가 있으면 얘를 미분할 때 속미분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1차로 치환을 하자. 이거 기억해주면 돼요. 포인트로 적자면 다음은 생긴 거는 떨어졌지만 적분은 간단한. 그러니까 치환 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치환이랄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가 미분해서 분수가 나오는 거는 뭘 미분했을 때지? 생각해봐.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분수가 생기지? ln. 맞아. lnx야.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면서 분수가 생기거든요. 분모에 x가 있는. 그거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용해서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ln 안에 fx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걸 통째로 미분하게 되면 fx분의 f'x가 된다라는 거를 배웠죠. 그지?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적분을 해줄 거예요. 자, 1번의 경우 그래서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면 분모와 분자 간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 이 분모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 지금 분모에 있는 거를 제가 임의로 fx라고 넣을게요. 1번 fx가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플러스 3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3으로 묶어보니까 똑같은 거 있지? 분자에,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딱 보니까 분모는 fx일 때 분자가 왠지 f'x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인테그랄 안에 그래서 제가 마치 분모에는 fx가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f'x가 오려면 얘가 와야 하거든요. 이거 좀 해줬을게. 분모에는 그냥 fx가 그대로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분자에 이거 미분한 게 들어오려면 원래 3x제곱 플러스 1이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나는 원래 3이 없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3을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얘를 없던 걸로 만들어주려면 앞에 3분의 1을 같이 곱해주면 돼요. 맞아?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얀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은 그럼 지금 어떤 형태가 됐냐면 얘는 fx분의 f'x의 형태가 됐어요. 근데 미분에서 얘로 만들어주는 거는 ln fx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필요해서 만든 3분의 1은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적분하면 ln fx가 생기는데 fx가 이 친구니까 ln 안에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 절대값 씌워. 이렇게. 그리고 c 붙여주면 끝나요.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얘가 지금 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를 배우고 여기 페이지를 푸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다른 거랑 섞어서 나오면 잘 안 보이기는 해. 어, 그래서 조금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특히 얘가 좀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왜 안 보이냐면 x가 여기 있어서 그래. 근데 저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ln x분의 x분의 1로 바꿔볼게. 분모 미분하면 분자지. 리윤아 괜찮니? 좀만 버텨. 금방 끝날 거야. 이제 우리가 분모를 미분을 하게 되면 분자가 나오죠. 그럼 이것도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이거 해보지 않아도 ln fx 플러스 c가 나올 거거든요. ln fx가. 근데 fx가 지금 ln이라서 여기에 또 ln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합성함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럼 3번도 마찬가지. 자, 3번은 근데 분수가 아니야. 하지만 탄젠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자, 우리 코사인을 미분하면 맞아서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사인 x죠. 그러면 나는 지금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분자의 분모를 미분한 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억지로 제가 마이너스를 만들 거예요. 지금 나는 분모에 코사인 x가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x가 밖에, 아 밖에라니까 분자에 필요했어요.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가 없었어. 근데 내가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다시 없던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dx. 그럼 우리가 지금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방금 꺼낸 마이너스는 그대로 꺼내주시고 얘는 그럼 적분하게 되면 ln 코사인 x가 나오게 되겠죠. 절대값이 씌워지.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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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벌써 물어보는 거 알지? 그다음에 4번. 자, 4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얘는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 이거 분모 미분하면 뭐 나와? 2EX. 2EX가 나와서 지금 원래 얘는 미분을 한 2EX가 분자에 필요해.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EX네. 그럼 얘는 앞에다가 뭘 같이 곱해줘야 돼? 그치, 2분의 1을 같이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요거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내가 새로 만든 2분의 1을 밖으로 꺼내주시고 이거는 ln fx 적분에 의해서 ln 2... 죄송해요, 여기 괄호입니다. 이거 왜 절대값 안 들어가게? 맞아, 이거 무조건 양수라서. 어, 무조건 양수라서 절대값 안 씌워도 돼요. 여기. 아, 음수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 봐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봐봐. 밑에 있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우리 유리함수로 가자. 자, 유리함수도 아까 했어요. 그 4번 5번에서 했는데 유리함수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적분이 불가능해서 형태 변형이 중요하고 형태 변형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우리 분모에 x가 있는 x분의 1은 적분하면 ln x가 된다를 지금 오늘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식 변형하는 거에서 이제 좀 얻어가시면 돼요. 자, 1번에 지금 보면 1번은 묶어준다기보다는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분모가 나올 수 있지 않아? 그치? 어, 분자 인수분해 어떻게 해? x 플러스 1, 응. x제곱, x제곱,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합작이다. 여기서 이제 얘 약분해서 날린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돼. 이거 적분 못하는 사람? 없죠? 있으면 나 따로 찾아와. 그다음에 이거 적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하는 경우 가 있고요. 자,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두 번째 거는 지금 차수가 위에 거가 더 높은데 분모랑 분자랑 둘 다 저렇게 나와 있으면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LNX를 이용을 해주려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일단 분모는 그대로 두고 얘가 지금 x에다가 3이 곱해진 거니까 3으로 묶은 x 플러스 1을 만들기로 했죠. 그치? 이거랑 같은 개념인데 얘는 지금 x제곱은 사실 x한테 x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얘한테 x를 곱한 거니까 x로 묶은 x 플러스 1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하는데 x인 거 빼요. 리우나! 너 쫄겨. 그래서 x가 곱해진 x 플러스 1이야. 자,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든 거를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네. 근데 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뒤에다가 뭐 붙여야 돼, 그럼? 맞아. 맞아,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약분이 가능하죠. x 플러스 1 날릴 수 있지. 그래서 이거 x 플러스 1 날리면 x가 돼요. 자, 근데 남은 거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여전히 x가 분자에 또 있어. 그거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 이 방법 있죠. 이거를 쪼개주시면 돼요. 그럼 또 쪼개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자, 이번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가 지금 묶어가지고 x 플러스 1을 먼저 만들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 그럼 플러스 3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4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또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쪼개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4가 돼요. 이거 적분만 하면 돼요. 적분만 해볼까? x를 적분하면 1을 적분하면 얘 적분하면 4가 붙고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c까지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차수가 너무 높아서 차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떤 형태냐면 이 세 번째 거는 약간 부분분수의 개념이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부분분수는 아니어가지고 자, 이거는 일단은 분모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우리 분수는 일단 인수분해가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사실 자 봐봐 우리 6분의 무언가는 있죠. 아 예를 들어서 여기 6분의 5가 있다고 하면 이 6분의 5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거든요. 그치?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지금 분모가 2인 거랑 분모가 3인 거를 더하면 더한 결과는 분모끼리 곱한 게 그대로 분모에 들어가. 맞지? 그럼 지금 이것도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 있죠? 인테그럴 무시하고 얘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도 x 플러스 2분의 무언가랑 x 플러스 1분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통분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전에 했어가지고 어떤 차이를 했었냐면 아 그러면 이거는 분모가 얘네 두 개인 두 개의 분수를 더했을 건데 분자에 뭐가 있었을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이때 여기에 분자는 임의로 A라고 지정을 하고 얘를 B라고 지정을 하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AB를 찾자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대로 내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통분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을 곱한 게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얘랑 얘를 곱한 거, 즉 A, X 플러스 1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한 거, 즉 D가 곱해진 X 플러스 2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분자가 뭐가 돼야 되냐면 X가 될 수가 있게 만드는 AB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이 분자가 X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좌변을 정리를 해보니까 AX랑 BX를 더한다는 건 A 더하기 BX를 만든다는 뜻이고 A랑 EB를 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X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얘는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얘는 0이 되게 만들어줘야 X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항등식의 개념으로.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만 하면 되겠네. A 플러스 B가 1이 되면서
동시에 A 플러스 2B는 0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B가 얼마게? 아, B가 마이너스 1, A가? 2,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적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적분했을 때 2 ln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ln이 두 개가 있으면 합칠 수 있지. 빼기니까 나누기 하는데 대신 여기 2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2를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앞에서 올린 채로 정리하게 되면 ln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까지 합칠 수는 있으나 안 합쳐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어요. 요것만 연습하고 갈게요. 요거 그 3번 해주시면 돼요. 아니야, 45번에 2번 해주시면 돼요. 뭔가? 3번이 맞을까요? 근데 개념물리는 항상 짝짝이 맞게 주기 때문에 245번에 아 2번이네. 2번, 3번 둘 다 A, B 문제인데 2번이 더 쉽거든요. 2번을 해볼게요. 일단 분모가 x마3이랑 x 플러스 2 두 개의 분수가 있었다라고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분자가 뭔지 모르니까 분자를 각각 A, B라고 놓으세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A, B 아니어도 돼. 저희 편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7x 플러스 4. 그럼 얘가. 그치. 얘가 얘가 되는 a, b를 이제 짝짝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답을 좀 바꿔볼게요. 맞게 하고 있나 보다. 응. a, b 값이 맞아요. 이거랑 이거 넣은 거죠. 얘가 7x 플러스 4가 되게끔 만든 AB를 찾아야 돼. 괜히 오른손 들어봐. 얘가 2개 돼야 돼. 2개요? 그래서 얘가 7이 돼야 되고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정리하자면 마이너스로 그냥 묶기만 해야 돼. 마이너스 일단 묶고 그냥 마이너스지. 더하기 사실 어떻게 해놨지? 아 했는데. 아 얘가 너무 큰 거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내면 되나? 여기 4. 그럼 이거를 두 배를 해가지고 2a 플러스 2b는 14로 넣어. 그 다음에 얘를 두 배를 빼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b가 2가 나와. 또 집어넣으면 a가 5가 나올 거거든. 요거를 한번 다 있어봐. 좀 작아질 거야. 수화도 2랑 5 나왔어? A, B? 네. 아, 그럼 잘 풀었을 거야. 근데 이거 4개 뭐예요? 엄마? 이거 잘못됐네. 이걸 두 개 한 거 아니야? 여기서 얘를 뺐어? 앞에 안 잡아먹었어. 고고비가 되네.
답이 5ln x 마상 플러스 2ln x 플러스 2 플러스 3. 수아가 적분을 더 잘하긴 해. 아, 아, 어, 이것도 맞아. 아, 이거 맞아. 아, 아, 아까 내가 5ln x 마상 빼기 2ln x 플러스 이거 불렀어. 그래서 아마 보다가 늘었을 거야. 어, 근데 그렇게 써도 일단 맞게 맞으니까. 얘는 차수가 너무 높아서 안 합쳤나 봐. 애니, 자, 우리 두 번 작품만 하고 가자. 이거 필세제 1번은 안 풀고 여기서만 연습하고 넘길 거라서, 어, 그리고 필세제 2번을 메인으로 하고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30분을 못 풀라고 해볼게요. 30분에 끝내는 거. 니미가 안 준다고 약속하네. 야. 아, 원상 본다. 저 멀리 본다, 저 멀리. 자. 일단은. 부분적분법을 써서 부정적분을 해주는 건데, 우리 부분적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곱적분이에요. 그래서 곱미분은 있는데 곱적분은 없다라고 원래 제가 수투 때 저는 얘기했거든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곱적분은 없다. 그래서 적분할 때는 너네 무조건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로만 엮여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 들어와서는 곱해진 것도 그럼 이제 적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곱적분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부분적분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적분을 할 때 곱해져 있는 거는 한꺼번에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두개 곱해져 있을 때 하나는 f, 하나는 g'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분만 적분한다라고 해가지고 부분적분법이라고 이름이 붙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있나? 로다 함지 기억해? 네. 아, 우리 로다 함지의 순서대로 F와 G'을 매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로다 함지, 적분하기 제일 까다로운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F랑 G'을 하는데, 이 F는요, 나중에 미분을 할 거, 아, 적분을 할 거고요. 아, 야. 얘는 미분을 할 거고요. 얘는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까다로운 L을 F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간단한 L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위가 얘네들입니다.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로그 있지, 우리 인테그럴 안에는 ln이 있으면 적분이 안 돼요. 그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은 즉슨 적분할 때 제일 까다로운 거는 로그 함수예요. ln이 들어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적분할 때 까다로운 건 얘라서 무조건 1순위는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f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로다 함지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무슨 함수야? 로다 함지 중에? 다. 어. 어, 얘는? 얘는 3이야. 아, 그럼 우리가 로다 3지에 의해서 로다에 해당하는 얘를 f로 지정을 하고, 3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g'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적적 그금위를 해줘야 되는데, 자, fx를 지금 내가 x라고 지정을 했어요. g'은 제가 sinx라고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미분 안에는 적분 적분을 해가지고 미적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G'인 이 친구는 적분을 해줘야 돼. 근데 사인엑스 적분하면 뭐지? 그냥 코사인인가?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이 친구는 미분하면 뭐야? 1. 1.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괜찮아, 돌려서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분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적분할 때 부분적분 같은 경우 안에 두 개가 곱혀져 있으면 무조건 가운데에 마이너스 인테그럴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써드릴게요. 우리가 얘를 F라고 했고 얘를 G'이라고 그랬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거는 얘입니다. 지금 우린 미분된 애를 적분 적분을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미 적을 넣을 건데, 사인 x 적분한 게 마이너스 코사인 x라면,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한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집어넣어요. 둘 다요. 미 적. 그래서 미분된 애를 적분 적분해서 하나씩 집어넣고, 그 다음은 그 미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야. 그래서 그대로 되어 있는 함수를 그대로 넣고 미분해서 넣어요. 그래서 그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미분해서 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결국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 밖에 있는 애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근데 x가 뒤에 있는 것보다는 코사인 앞에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되는데, 1은 뭐 있으나 마나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사인
여기까지만 접근하면 일단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지? 근데 얘 때문에 플러스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 사인 x가 되고 부정 접근이니까 마지막에 c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부분 접근법. 한 번만 더 해볼게. 미적 접근음이. 미안. 두 번만 더 해볼게. 이게 두 개 있네. 몰랐어요. 자, 이번에도 로더 상제는 그냥 두고 여기만 지울게요. 자, 이것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이건 무슨 함수? 지수. 아, 그럼 순서대로 했을 때 누가 F? 다가 F, 얘가 G'. 자, 집어넣자. 그럼 우리 다항함수를 F라고 하기로 해서 Fx는 X 플러스 3으로 할 거고요. G'X는 E의 X제곱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Fx는 미분할 건데 얘는 미분하면 뭐야? 1. 얘를 접근하면? 이렇게.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알겠지? 뭔가 왜 얘네들을 로더 상제로 지정을 하는지가 이거 치르다 보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써드릴게요. 자, 우리 처음에 뭐부터 하기로 했냐면 일단 가운데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넣고 시작하자라고 했었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미적적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얘를 적분한 거를 둘 다 넣어요. 적분, 적분. 아, 그 다음에는 그금이에 의해서 그대로인 이 함수를 그대로 미분해서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미분해서 넣으니까 안 써. 1이어서.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친구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적분하면 뭐야? 그대로. 아,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 C 붙여주면 돼요. 원래 저거 합치면 더 깔끔한데 그냥 둘게요. 어, 똑같으니까 뭐 그냥 둘게요.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정해보자. EX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얘는 무슨 함수? 로그함수. 어, 로그함수 나왔다. 그럼 우리가 누가 F? 로그가 F, 이 친구가 G'.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함수를 F라고 하기로 해서 FX에는 LNX를 그리고 G'에다가는 EX를 집어넣어서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는 미분을 할 거야. LNX 미분하면 뭐가 나오지? 응, x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x제곱입니다. 자, 이 상태로 넣을게요. 우리 뭐부터 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먼저 넣어주고 얘가 f, 얘가 g'의 상태에서 미분된 애를 적분, 적분해서 넣을 거야. 근데 적분한 거 x제곱이라며. 그러면 x제곱을 둘 다 넣어요. 미적적.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미에 의해서 요 그대로인 함수를 여기다가는 그대로 여기다가는 미분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그대로 쓰겠네. x제곱 n은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얘 약분하면 x가 되는데 x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c까지 붙여주면 적분 끝이에요. 이게 부분 적분이야. 기억이 좀 나니? 좀 귀찮긴 했지만 미적적 그금이 했던 것만 기억을 하면 돼서 오늘 필수는 11번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10번은 똑같은 그냥 부분 적분만 계속 연습하면 돼. 집에서 연습해보시면 돼요. 부분 적분. 이것도 그러면은 로더 상제로 얘가 F, 얘가 G, G'. 얘가 F. 이거 근데 LNX 혼자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LNX가 혼자 있는 경우 선생님 LN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치? 아, 안 되는데 LNX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1 곱하기 LNX인 것처럼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항함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F, 얘가 G'. 이렇게 적분이 들어가서 LNX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합니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 이거 1번이랑 2번이 정말 달라요. 1번이랑 2번인데 이건 부분 적분을 두 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아이이고 더 까다로운 건 당연히 2번입니다. 이거 적분이 지금 아직 우리 미분에 비해 적분은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 숙제 화요일 당일에 하지 말고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 나눠서 하세요. 기억 안 나면 영상도 또 봐야 되니까. 자, 1번에 x제곱 sin x야. 그러면 누가 f지? x제곱. 이 친구가 f고 이 친구가 g'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미적적 그금이를 그냥 해줄 거거든요. 그럼 미적적 그금이를 하려고 1번을 썼어. 그러면 미분한 애를 하는데 마이너스 인테그럴 먼저 넣고 시작하자고 했었죠. 그러면 미적적에 의해서 이거 적분하면 뭐야? 맞아. 불편하게 마이너스 코사인 x야. 그래서 미적적을 해서 넣어요. 색깔 부분을 좀 해줄게. 그 다음에는 그 미이기 때문에 그 미를 해서 넣어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dx 붙일게요. 그럼 이렇게 주고 받는데 지금 이 적분 안에 있죠. 저기 인테그럴 안에 있는 게 여전히 곱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부분 적분을 두 번 해줘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제가 하얀색으로 쓴 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쓸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또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인테그럴 불편하죠, 부호가. 그러면 인테그럴 성질에 의해서 이거 둘 다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하자. 누가 f야? ex. 얘가 f. 그럼 이 친구가 G'이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부분 적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적적에 의해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한 건가. 아, 이거 넣어주고 미적적, 이거 적분하면? sin x. sin x. 그래서 적, 적. 아,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극음위에서 넣어야 돼요. 미 해서 넣었어. 근데 두 번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인테그럴 안에 있는 게 하나의 함수로 바뀌게 됐어요. x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아까 이거 제가 더 이상 안 건드린다 그랬죠? 이제 얘도 안 건드려도 돼. 그냥 순서만 2x를 앞으로 땡기기만 할게.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이 sin x 적분하면 뭐가 되게? 마이너스 sin x. 그치? 근데 얘랑 만나서 플러스 2 코사인 x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c까지. 원래는 요거 두 개 합쳐야 되거든요. 얘처럼 잘렸어요. 아, 거기 있어요. 아,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원래 그 묶어주는 게 예쁜 표현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 적분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줘서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는 그냥 코사인끼리 합쳐주는 것까지 해줘야 예쁜 답안이기는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아이인데 그 1번과 2번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1번은 x제곱이 있는데 x제곱은 미분하다고 하면 언젠가 사라지지. 2x가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사라져요. 근데 2의 x는 미분하면 미분해도 어때? 아무리 미분을 해도 무조건? 그대로 남아. 그치?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계속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맞아. 안 사라지고 사인 됐다가 코사인 됐다가 사인 됐다가 코사인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미분을 해도. 그 말은 즉슨 인테그럴 안에 계속 남아있어. 아무리 적분을 해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사라지는 경우고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 F야? 얘가 F야. 그리고 얘가 G'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미적적 극음위를 썼어요. 그러면 미 적 적, 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정리를 했더니 얘는 2의 x제곱 코사인 x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거 다시 적분해야 돼. 자, 여기 적분해서 써볼게요, 제가.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쓰고, 자, 마찬가지로 얘가, 얘가 f고 얘가 g'이에요. 그러면 미 적그그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똑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런 케이스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하고 삼각함수와 같이 있는 거는 아무리 적분을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로 바뀌는 바람에 똑같아진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좌변을 내가 다시 써볼게. 얘를 지우고. 지금 좌변에 원래 뭐였냐면 2의 x, 코사인 x, dx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변에도 똑같은 게 그대로 있잖아. 동료항은 만나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변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좌변으로 보내면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2가 곱해진 2의 x, 코사인 x, dx가 돼요. 근데 얘가 뭐냐면 2의 x, 코사인 x, 플러스 2의 x, 사인 x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뭐인지 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얘가 뭔지 구하는 거니까 이제 양변을 2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를 2로 나눠준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 2의 x가 같이 있으니까 묶어주면 이게 제일 예쁜 표현이긴 하겠죠? 이거 플러스 c 붙여주시면 돼요. 끝이야.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요거 프리즈 끝내는 거. 답제는 PDF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숙제 검사가 없어서 20분 일찍.